아유, 그런 건 아니고 남자들 사회생활 하다 보면 뭐 여기 뭐 계신 남자분들 다 뭐 그런 거 아니야. 아니야. 너야. 아니야. 왜 그렇게? 이상하지. 이상하지. 아니 그럼 뭐 이렇게 만약 집에서 부부싸움 하거나 그러면 그 감정 그대로 밖에 나가서 이렇게 다 표현하고 그러세요? 밖에 안 나가요. 안 싸워요. 우리들한테 너무 친절하고 그러지 마시고 집에 있는 식구들한테 친절하라는 얘기예요. 알겠습니다. 자, 다음 한번 볼까요? 유리창 보죠. 유리창 누구죠? 아, 리언이. 제가 한 번요 놀다가 유리창을 조금 깬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때 엄마가 눈을 이렇게 째려보면서 막 회초리로 때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요 엄마가 저보다 유리창이 더 소중한. 아, 그렇군요. 엄마가 유리창께서 이제 때려 회초리로 몇 얼마나 때렸는데요? 500대도 넘게 때렸어요. 500대? 말도 안 돼. 아니, 애들은 왜 저렇게 얘기해요? 아, 진짜 그렇게 때리셨어요? 아, 제가 이런 어떻게 500대 때려요? 진짜 마음은 때리고 싶었는데 네. 그러니까 리원이는 그 사건의 큰 그런 문제성을 모르는데 그러니까 중국에 살 때였었어요. 네. 호텔에서 밥 먹는다고 가서 이렇게 호수가 있는데 갔었는데 거기서 애들끼리 논다고 물수제비를 돌로 이렇게 한 거예요. 네. 하다가 정말 운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큰 돌에 그 딱 맞고 창문 유리에 딱 친 거예요. 쳤더니 그게 정말 요만큼 스크래치가 쫙 났는데 창문이 워낙 큰 거니까 비용이 한 2천 얼마가 나온 거예요. 와, 유리창 안에 네, 2천 만 원? 만 원? 네, 2천 만 원? 2천 만 원 정도. 유리창은 통째로 다 갈아달래요. 그러니까 제가 속상했던 거는 사실은 이제 남편이 없고 혼자서 제가 애를 케어해야 되고 이것도 너무 속상해서 슬픈데 막 사람들이 저한테 공격하고 이러니까 이제 2천만 원까지 내라고. 네, 얘한테 이제 화살이 가서 또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잘못을 했으니까 부모니까 안 했다고 그러잖아요. CCTV를 에이. 다 확인을 했어요. 아. 근데 엄마 근데 네 개 다 있는데 그 네 개 모두가 다 전체가 스크래치 다 나 있었는데 그걸 왜 다 엄마가 바꿔줘야 돼요? 그거를 네, 그걸 보고 그걸 다 해달라고 그런 거예요? 네, 바꿔달라고 아. 해가지고 이제 좀 안 되는 말로 해가지고 깎아가지고 깎았어. 보험 처리하고 아. 좀 냈죠. 근데 너무 깎고? 네, 서러웠던 거죠. 저기 들어와가지고 500대를 때린 거야. 아니 이 집 어떻게 때려 500대를 때려. 뭘로 때려? 뭘로 뭐가 이게 자꾸 이거 어떻게 500대 뭘로 때려서 이렇게 이렇게 500대 때린 거예요? 어떻게 때린 거예요? 회초리를 때렸죠. 회초리를 500대. 네. 와, 500대 여인인데. 조심해졌어요. 아니 애들은 꼭 밖에 나가면 그럼 100대 때렸어요. 엄마가 막 1000대 때렸어요. 막 이러더라고요. 그거 그러니까 진짜 나쁜 엄마를 만들고. 저희가 제 애가 500대 때렸다는데 왜 옆에서 100대라고 진짜 애들은 그래요. 네. 진짜 리원장 몇 대 정도 맞았어요? 500대 500대 맞았어요. 500대 500대네요. 500대 샀어? 499대 아니고 500대야? 500대 아 500대라는 얘기는 그래도 그때 매를 좀 드셨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그때 아마 리원님 지금 10살인데 10년 만에 최고로 제가 많이 화를 냈었어요. 엄마는 창문이 소중한 게 아니라 리언이가 훨씬 소중하지. 근데 그때는 좀 엄마가 서럽고 네가 잘못한 거를 얘기해 주고 싶어서 그랬던 거야. 아주 교육을 아주 따끔하게 시키면서. 저는 혼낼 때는 처벌은 확실하게 해요. 근데 때린다기보다는 혼자 생각하게 하죠. 그게 아마 매의 개수라고 생각하지 않나? 엄마 혼낼 때 강아지도 놀래가지고 숨어 들어가요. 개도 피해. 저 개도. 화가 나면 개는 도망가요? 그 정도야? 아니, 그러니까 이게 소리를 빡 지르니까 다 들어가더라고요. 이야, 동물들도 본능이 있거든요. 아니 이게 나오거든. 저는 그 알아요. 집에 개가 많기 때문에. 그렇지. 제 집 사람이 우리 딸을 혼낼 때 이리 와! 하면 개들이 맞아. 싹 다 도망가요. 싹 다. 개들이 눈치를 나도 같이 도망간다. 맞아요. 개니까 개 있으면 나까지 혼나거든. 맞아요. 거기 가 화살이 가니까 네. 다 조용해지죠. 조용해져. 싹. 알겠습니다. 네. 그래도 리언양 엄마가 리언양을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해하죠? 네. 어머니, 엄마 고마워요 해요. 엄마
감사합니다. 아, 500대 맞고 왜 감사해요? 작가가 훈훈하게 끝내래.